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박력이냐, 마녀 사냥이냐 제목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이 모든 이슈를 덮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광화문에 왜 모였는지 이슈도 없고, 부동산 이슈도 없고, 오늘부터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데 의사 파업 이슈도 없습니다. 모든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실정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이 지금 코로나로 다 덮이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 방역이 정치적인 업무냐, 과학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코로나 이 마녀사냥,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법적인 문제와 의학적인 문제를 대동하고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의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 자료 8월 20일 날 34,998명이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가 보이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제 검사가 173만 건이 이루어졌는데요. 173만 건의 0.9%에서 1% 정도가 확진이 나옵니다. 검사 양성률이 0.9%입니다. 그러면 34,998명을 검사를 시행했을 때 0.9를 곱하면 314명인데 오늘 확진자 수는 288명입니다. 평소 80명보다는 많지만 평소보다 4배에 달하는 검사를 했고 확진자도 4배 정도. 314명이 나오면은 평소 확진율인데 평소 확진율보다 오히려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염병으로 창궐을 한다면 검사 양성률이 훨씬 높아져야지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 건수를 늘려서 늘었는 건수만큼 정확하게 나오는 것, 지금 통계에 맞춰서 나오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이냐,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국내 사망자가 307명입니다. 307명. 근데 지금,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7개월입니다. 그거를 7로 나누면, 지금까지 사망자가 307명인데, 7개월 동안 307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한달 평균 43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러면 8월 15일 때문에, 심각한, 코로나 문제가 생겼다면,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평균적인 사망자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망자 한명 나왔다, 두명 나왔다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307명 나올 때까지는 왜 언론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307명 나올 때마다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지금까지 2월 달, 3월 달, 4월 달 매달 평균 43명씩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언론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8월 달 들어와서 한명 사망했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한 달에 43명 사망했을 때 평균적인 사망이에요.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국내 코로나 사망자가 307명이고 2월 달부터 발생했다고 봤을 때 7개월 동안 307명 사망했습니다. 한달 평균 4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8월 달이나 9월 달에 43명 사망 안 하면 이것은 공작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코로나의 병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치료 방법이 뭐 획기적으로 더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바뀐 것도 아닌데 사망자가 43명 나오다가 20몇 명밖에 안 나오고 절반밖에 안 나온다면 이것은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조작해낸 코로나 공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물론 사람은 장담을 할수 없어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검사를 내 평소보다 4배나 많이 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 지금 검사하면 지나가는 사람 잡고 검사하면 상당수 양성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 방역은 친중 4대주의로 정치 방역으로 이미 대한민국에 코로나 환자가 없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커피숍이 없겠습니까?
전철이었겠습니까? 식당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무증상인 사람들 5천만 명을 다 검사해서 왕창 나왔다. 왕창 나오면은 굉장히 코로나가 위험해진 겁니까? 5천만 명을 다 검사했는 이유입니까? 지금 하나 더 자료 보겠습니다. 어제 자료 보겠습니다. 희한하게 정확해요. 어제 자료는 3만 1,022명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에 그 한 0.9%를 보면 어제 확진자가 297명. 거의 뭐 0.9%죠. 그럼 지금은 확진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한 달에 43명이 사망하려면요.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매일 사망해야지 한 달에 43명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 평균 43명 사망할 때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 않았고 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 그동안 쉬쉬했어요. 자기들의 친중 사대주의 방역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뭐 나이트클럽 이태원 이런 실책을 가리기 위해서 한 달에 매일 하루에 한두 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있다가 지금은 하루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며칠에 한 명 정도 사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과연 맞느냐? 상식적인 과학이냐? 선동이냐? 아니면 마녀사냥이냐? 100만 명 나온 광화문 국민들을 거의 바이러스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임의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307명 사망했습니다. 7개월 동안 한 달에 43명 평균 사망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이 30일이면 43명이면 한 달이 하루에 1명 내지 45명이면 1.5명, 2명, 1명 죽는 날이 있고 사망자가 2명 나오는 날이 있는 게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한 명도 잘 안 죽는데 사망자가 안 나오는데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또 그래서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 다 강제검사하고 검사 안 받으면 형사처벌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자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해야죠. 광화문에 나온 사람 무작위로 34,998명 검사를 하고 오늘처럼 해운대에 나온 사람 34,998명 검사를 해서 광화문에 나온 34,998명이 훨씬 양성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야지 광화문의 국민이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인 그것이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34,998명 검사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검사 안 한 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서 그 통계대로 314명 나오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검사 안 해서 0명 나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이러스로 위험한 겁니까? 우리 상식적인 말을 하자고요. 자, 8.15 집회를 다 100만 명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0.9% 나오겠죠. 정확하게 0.9%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평균적인 양성률이지 그걸 가지고 해운대는 검사 한 명도 안 해서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하고 광화문에서 100만 명 검사해서 1% 나오니까 만 명 나왔다고 할 겁니까?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자, 광화문에서 만 명이 나왔다, 천 명이 나왔다. 그 사람이 광화문에만 있었습니까? 커피숍도 갔고, 식당에도 갔고, 해운대 해수욕장도 갔고, 전철도 탔는데, 어디서 감염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다른 곳에서 감염된 사실을 입증 못하면 무조건 여기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감염된 걸 확인해야 감염된 거지 어떻게 다른 곳에는 검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 원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는 검사도 하나도 안 하고 해운대에서 검사해가지고 100만 명 검사하고 다른 곳은 하나도 검사 안 하고 다른 곳에는 당연히 검사 안 했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해운대에서 나오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없으면 해운대에서 한 걸로 간주한다. 이게 과학입니까? 마녀사냥입니까? 저는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광화문 집회에서 수천 명 나왔다. 앞으로 국민들 집회 못한다. 이런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사망률을 지적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걱정이 돼요.
20명도 사망률 안 나올 것을 이 정부가 또 40몇 명, 80몇 명 사망자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오죽 뭐 울산 선거 공작, 드루킹 공작, 배 공작을 다 하니까 뭐 정말 뭐 그런 거라고도 못 하겠냐는 생각조차도 드는데 정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8월 달에 사망자가 다른 달에 평균 43명 나왔는데 8월 달에 43명 나오지 않으면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질병의 사망률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검사를 더 많이 해서 무증상 환자만 왕창 늘린 후에 공포를 조장합니까? 이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광우병 사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를 조작했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광우병을 얼마나, 제가 그때 그 광우병 거짓 공포에 대해서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광풍, 코로나 공포를 조장해서 뭐 절차도 필요 없고, 인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동산도 뭐, 정말 피를 토하는 사람도 뭐 필요 없고, 정말 오죽답답해서 파업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도 필요 없고, 파업하니까, 야, 코로나인데 파업한다. 이낙연이가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국민들 입 쳐닫게 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정말 더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는 과학적으로 앞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사 수가 4배로 늘었고 진단율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단율 그대로 나오는데 정말 만연하다면 만연하기 때문에 평소에 검사하면 1% 나오던 게 20%, 30% 나와야지 그게 위험한 거죠. 지금은 3만 4천 건 하면은 0.9%, 314명. 근데 288명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평균보다 더 적어요. 나오는 숫자가. 어떻게, 이번에 뭐 코로나는 물 코로나라서 사망을 안 합니까? 그냥 뭐 감기보다 못한 코로나로 바뀌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남발한다는 거, 필요 없는 검사를 남발한다는 거, 또 검사라는 것은 모든 의학은요 진단 기준이 될 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기준이라는 걸 왜 세워놨습니까? 정치 공작하기 위해서 진단 기준도 필요 없고 검사를 받아야 될 기준도 필요 없습니까? 오늘 또 뭐 국민들이 뭐 오늘 방송에서도 저를 통해서 질문이 돌아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불안한데 검사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불안하다는 자체, 공포를 조장한다는 자체로 검사 받는 인디케이션이 안 됩니다. 광우병 막 불안 조정해서 광우병 검사 다 받습니까? 불안하다는 거는 그것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확진자와 직접 신체 접촉을 했을 때 확진자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전제 사실이 확진자도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검사를 받습니까? 내가 확진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확진자를 만났다는 증거도 없는 사람들을 불안을 조장해서, 공포를 조장해서,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검사를 남발해서, 뭐, 1%는 어차피 걸리니까, 나오니까, 1%는 나오니까, 결과가 무증상으로, 그렇게 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공포 좀 조장하는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예? 지양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이 그래프가요. 밑에 저기 그래프가 있는데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등산하듯이 쭉 올라갑니다. 확진자 숫자가.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등산하듯이 증가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쭉 증가했는데 그 기간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휴가 기간이잖아요. 7월 31일부터 8월 15일 휴가 피크입니다. 그러면 이 휴가 피크하고 이 확진자가 쭉 증가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의 가장 큰 책임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이것을 휴가를 조장하고 8월 17일날 임시공휴일까지 정하고 정부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정하고 외식 쿠폰하고 놀러 가라 그러고 휴가 가라 그러고 뭐 조장했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이나 그 부산의 해수욕장에 모이고 제주도 비행기표가 완전히 동이 났다고 하잖아요. 22만 8월 17일 임시 공휴일까지 정부가 만들어서 그러면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해졌는데 국민 여러분
휴가 가지 말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해수욕장 가지 말라는 말, 제주도 비행기 취소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들이 휴가 때 국민들의 이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안전 불감증을 조장해 놓고,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래프가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8월 15일 탓을 합니다. 이 시기가 전혀 안 맞잖아요, 시기가. 8월 15일 날 제가 농담 삼아서 사람이 콩을 심자마자 콩이 나오냐고, 잠복기라는 게 필요한데 8월 15일 날 이 증가했는 것을 8월 15일 국민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8월 15일 날 확진자는 8월 9일 날, 10일 날, 7월 31일부터 잠복기 2주 전, 잠복기는 2주잖아요. 그러면 8월 15일에서 2주를 빼면 7월 31일, 8월 1일이 8월 15일 날의 최장 잠복기입니다. 그럼 8월 1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8월 15일 날 확진자가 증가한 겁니다.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뭐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휴가 갔잖아요. 정부가 막 휴가 가라고 하고 쿠폰을 해가지고 장려했잖아요. 과학적인 말을 해야죠. 과학적인 말을. 어떻게 8월, 타임머신 탄 것도 아니고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확진자가 증가한 것을 8월 15일 집회 탓을 합니까? 이거는 상식에 안 맞는 얘기죠. 절대 상식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 여기 부산의 해수욕장이 100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자, 100만 인파가 모이게 한 거 8월 15일 전후로 정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예? 8월달 돼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하면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런데 왜 해운대에 저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인파가 모이도록 했습니까? 예? 이동욱 TV 구독해달라고 하는데 그 구독을 해주십시오. 이동욱 TV가 이런 거를 또 진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폭파를 당했습니다. 누가 폭파시켰는지 구글이 했는지 정부의 사주인지 모르겠지만 이동욱 TV 한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100만 인파가 몰리게 한 거는 정부잖아요. 그거는 왜 책임을 안 지냐는 말이죠. 제주도 22만 인파가 몰렸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빨간 줄로 쳐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22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확진자가 리조트에 있었는데 리조트에 있는 사람들을 마스크 착용을 잘 시키고 문진표 작성 발열 체크를 했기 때문에 리조트를 폐쇄 안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럼 발열 체크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랑제일교회도 발열 체크하고 문진표하고 다 했잖아요. 마스크 착용 다 했잖아요. 근데 왜 폐쇄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흘간 이 제주도 22만 인파가 몰린 거, 콩나물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걸로 인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22만 명 전수조사 했습니까? 뭐 이재명 지사나 송철호 울산시장, 제주도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서 검사 안 받으면은 형사 처벌하겠다고 문자 보냈습니까? 왜 사람이 상식과 과학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 이게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입니다. 8월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이렇게 증가했죠. 자, 이게 지금 8월 달 들어서 8월 1일부터 이렇게 쭉 증가했는데 잠복기를 따지면 8월 15일, 16일 날은 8월 10일 날 부터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어떤 사건인데 그때는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8.15 집회와 관계없는 날입니다. 그때는 정부가 휴가 가라고 장려한 날이에요. 정부가 제주도로 부산으로 온대 휴가 다 보내고 국민들 느슨하게 해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니까 8.15 집회 탓을 합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상식을 외면하지 맙시다. 어제 제가 PD수첩하고 1시간 취재를 했습니다. MBC PD수첩하고. 또 그랬더니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 찾아와서 1시간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늘 말하듯이 다 하니까 MBC PD수첩도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도 SBS도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언론이면 언론답게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말 상식에 반한 어떤 마녀사냥, 정치공작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이나 말하는 부분 다 이해가 된대요. 다 조금만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요. 그분들 알잖아요. PD수첩이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한테 다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했더니 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짓되면 안 됩니다.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어? 우리가 공부 시간에 잠복기도 배웠고 아, 콩을 심으면 그날 콩이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접촉했는데 8월 15일 탓입니까? 그 전에 이 질병이 생기기 위해서는 5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복기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검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다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원인 못 찾으면 다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다른 곳은 검사 한 곳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분이 커피숍에서 걸렸는지 제가 그 PD수첩 PD하고 그쪽에 뭐야 SBS PD한테 내가 그랬어요. 기자님이 오늘 지금 확진이 나왔는데 커피숍에서 걸렸는지 전철에서 걸렸는지 식당에서 걸렸는지 스스로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광화문에서 잠깐 왔던 사람이 광화문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광화문 사람이 됩니까? 100만 명 일반 국민입니다. 평소에 식당도 가고요. 전철도 가고 밥도 먹고 커피숍도 가고 그분이 커피숍에서 걸렸는지 광화문에 와서 걸렸는지 광화문에 모인 사람은 전부 바이러스 덩어리였습니까? 그 100만 명의 국민 다 평범한 국민이었어요. 광화문에는 뭐 오기만 하면 막 바이러스가 다 걸립니까?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예?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이에요. 검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WHO에. 아,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광화문에 왔는데 불안해서 검사를 받는다. 불안해서 검사 받는 건 아니죠. 확진 환자, 확진 환자, 확실하게 확진이 되는 환자와 1m 거리 내에서 15분 이상 마스크를 안 쓰고 대면 접촉을 했을 때 얼굴을 마주보고 접촉을 했을 때 확진 환자와 직접 신체 접촉을 했을 때 확진 환자를 간병인으로 직접 돌봤을 때 이럴 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나 방역당국이 해온 것은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방역 원칙이. 그런데 왜 확실하지도 않고 알 수 없는 사람을 왜 강제 검사를 강요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증상이 있을 때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당연히 병원 가잖아요. 그때 검사를 해보라는 것이 방역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광화문 국민들에게만 그렇게 강요하고 필요 없는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그건 강요죄죠. 검사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디케이션에 맞게 적응증에 맞게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요. 제 말을 왜곡을 해요. 이동욱 회장이 검사하지 말라 그랬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검사의 인디케이션 WHO나 CDC나 질병관리본부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 적응증인 사람을 검사해야 되고 검사 적응증이 아닌 사람을 검사하는 것이 잘못됐다. 검사 필요 없는 사람을 검사를 강요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검사 필요한 사람은 해야죠. 그런데 검사 필요한 사람이란 건 확진자, 광화문에서 걸렸다고 판단을 하려면요. 확진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확진자도 없는데 그냥 다 광화문이야. 검사만 남발해서 1% 어차피 나오는데 다 광화문이야. 그래놓고 모든 것을 광화문 국민 탓을 하려는 이런 엄청난 정치 공작.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광화문 열심히 조사하세요. 그 광화문에서 걸렸다는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그 전날 커피숍도 갔고 당신들 커피숍 다 전수조사했습니까? 그분이 갖는 커피숍을? 식당을 다 전수조사했습니까? 안 해놓고 다른 데는 검사 하나도 안 하고 광화문 갖는
같다는 적만 있으면은 다 그게 광화문 관련 확진자입니까? 이런 참 기가 막힌 비과학적인 정말 마녀사냥적인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자, 어제 이 정부가 보내는 문자입니다. 누가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성남시청 전주 콩나물 국밥 미검점 방문자 중 유정상시 분당구 보건소로 연락주세요. 이 사람이 11시 50분부터 12시 15분 사이에 밥을 먹었나 봐요. 근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자, 11시 5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콩나물 국밥집에서 저 시간에 밥 먹은 사람들 강제검사해야죠. 위치 추적해가지고. 이때는 왜 SKKT 안 합니까? 그런데 유정상 씨, 무슨 말인지 알죠? 열나고 아프면은 한번 병원 가봐라. 열나고 아프면 연락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실내 밀폐된 공간에. 광화문에서는 저거는 확진자가 확인된 사례죠. 11시 50분에서 12시 15분 사이에는 확진된 사례죠. 그러면, 자, 식당은 왜 다 명부 작성 안 합니까? 명부 하나도 모른다는 말 아니에요. 11시 50분에서 12시 15분 사이에 전주 콩나물 국밥집에 왔는 사람 명부가 왜 없습니까? 이거 국가 잘못 아닙니까, 이거는? 아, 명부 제출 명령 하세요, 콩나물 국밥집에다가. 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이거. 이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콩나물 국밥집이고 식당이고 앞으로는 다 이름 적으세요, 출입시간. 그래서 그 사람, 아, 국밥집에서 감염된 사람은요, 지금 다 광화문 감염자로 이게 둔갑할 판이에요. 국밥집에서 감염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없고, 열나면은 광화문 갔다고 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검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누가 옮기고, 누가 합니까? 전처럼 명부 적습니까? 진짜 그 댓글 말씀대로. 예? 이래놓고 전부 광화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문자 보고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콩나물 국밥집에서 마스크 끼고 있었습니까? 마스크 벗고, 이 확진자도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거고, 이 접촉자도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부도 없어요. 그리고 둘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으면서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검사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정상 있으면 연락하세요. 수배를 해야죠. 강제검사 해야 된다면서요. 강제검사 해야 된다면서 왜 정상 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이딴 식으로 하냐고. 한번 저 부당구 보건소 한번 해명해 보세요. 예? 쇼를 해도 참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위험합니까? 서울시청에서 밥 먹는 건 안 위험합니까? 예? 서울시청에서 밥 먹는 모습인데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위험하고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위험합니까? 저기는 마스크도 벗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형사처벌하겠다? 참 이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예? 확진자가 방문한 캐리비안 베이. 이것도 제가 기가 막혀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에 확진자가 수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서 전부 밀접 접촉 아니라고 했답니다. 제가 밀접 접촉자, 오늘도 말씀드렸죠. 밀접 접촉자일 때 검사가 필요하다고. 자, 근데 마스크를 수중에서 착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의 필터가 다 망가집니다. 수분이 들어가는 순간 마스크 필터가 다 망가져요. 수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에 물 묻으면 됩니까? 예? 그런데 아무 접촉자가 없어서 검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캐리비안 베이에 바글바글하던 그 사람들이? 저 확진자가 그냥 조용히 놉니까? 캐리비안 베이 가면은? 여기저기 가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노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밀접 접촉자가 없어요? 수중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앞으로 마스크 물에 젖으면은 그거 괜찮습니까? 마스크를 젖으면요, 그 필터에 그 마이크로미터 그 홀이 다 넓어지고 다 망가져요. 수중, 물에 젖는 순간 마스크 효용성이 없는 거죠. 수중 마스크, 진짜 수중 마스크 죽인다 그랬는데, 이 마스크 가지고 수중, 이게 수중용입니까, 이게? 예? 저분이 뭐 수중용 마스크를 꼈어요? 마스크 끼고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대요.
참 무식해도 정말 정부가 지금 이런 꼴을 광화문 국민들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강제검사 안 받으면 처벌하네 뭐하네 그래서 이 100만 명 검사에서 무조건 광화문 감염자로 지금 몰아넣으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치 공작이지 뭡니까 이게 과학입니까? 과학이라는 것은요 A라는 확진자를 잊고 그 확진자에 의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접촉이 여기 있고 그래서 B에서 생겼다 이게 과학입니다 입증 안 되니까 다 광화문이다 그런 정치 공작 수작 치우세요 100만 명에서 검사했는데 사망자는 평달보다 적게 나왔다? 정말 문재인 정권 정치 공작이 그게 확인되는 길입니다 한 달에 43명 사망하는데 이번 달에 몇 명 사망하는지 국민 여러분 유심히 봅시다 네, 이 말을 참 할까 말까 했는데 잘못해서 이 말을 했다가는 또 지금 뭐 사람 뭐 많이 뭐 사망자 많이 만들까봐 걱정이에요 이 정부가 뭐 그런 함을 그런 도덕성들을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예? 커리비안 베이가 애기들도 있습니다. 저기는 어린 애들도 있고 가서 정신없이 놉니다. 마스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밀접 접촉이 없어요. 커리안 베이에. 확진자가 온데 거기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이게 지금 상식에 맞는 일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언론이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상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상식을 벗어난 마녀사냥. 응? 이 모든 거짓을 덮고 광화문에 나온 100만 명의 그 순수한 마음을 정신이 뭐 이상하다? 정신을 감정해 봐야 된다? 그걸 누가 말했는지 압니까? 미래통합당의 원희룡 씨 정신 차리세요. 무슨 그런 망언을 합니까? 미래통합당의 하태경이가 100만 명 이 광화문 국민들 썩은 물이다? 김부겸이는 테러리스트다? 100만 명의 국민이 테러리스트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됐어요. 지금, 자, 노원구. 열나고 확진인 동장이 마스크 끼고 주민들한테 마스크 돌렸대요. 열나고 확진인 동장이. 그런데 노원구하고 노원구 보건소는 이거 숨기려고 확진이고 열나는 동장이 마스크 돌렸는 거를 받았는 주민들한테 그 동장이 확진자, 증상 있는 확진자라는 걸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 아시아 경제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2020년 3월 25일 날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예요. 왜 알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노원구하고 노원구 보건소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자, 마스크를 동장이 나눠주면 고맙다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신체 접촉도 합니다. 주민들이 고맙다고. 근데 방역당국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상대방 중 한 사람만 마스크 착용하면 감염력이 희박해서 접촉자로 보지 않는다. 자, 확진자와 직접 마스크를 주고 받았는데 확진자와 상대방 중 한 명만 마스크를 끼고 있었으면 이 사람은 검사받을 필요도 없고 연락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기준을 보시고 국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온 사람들은 확진자하고 만났다는 증거도 없고 확진자로 만났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도 한 명만 마스크 꼈다고 증거도 없고 마스크까지 다 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노원구나 노원구 보건소가 자기들의 실수로 감염되는 사례는 혹시나 검사하면 자기들도 아는 거죠. 무증상 확진자 많이 나오면은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니까 검사도 안 시켰어요. 근데 광화문, 이 국민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많이 시켜서 거기 나오면 다 광화문 관련자다. 8월 15일 날 검사해서 8월 15일 날 갔는 사람이 8월 15일 날 검사해도 광화문 관련자다. 아직 5일도 안 지났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 지금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거잖아. 오페라의 유령. 저 배우가
마스크도 안 쓰고 3시간 동안 비말을 쏟아냈어요. 서울시 잘못이죠. 서울시 잘못. 그랬더니 3시간 동안 저 마스크도 안 쓴 오페라 가수가 쏟아내는 비말을 맞았는 8,500명 밀폐 실내된 공간에 있던 사람 접촉했잖아요. 이 사람은 광화문 국민들은 접촉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그냥 당신들이 불안만 조장하는 거지. 접촉했는데 빨간색으로 꺼놨습니다.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가보세요. 증상 안 나타나면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8,500명 검사했으면 수백 명 나왔죠. 뭐 1% 나오니까 85명 나왔겠네. 85명. 응?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자기들이 잘못한 거 드러날까 봐 8,500명 한 명도 검사 안 했잖아요. 예? 이동욱 TV도 잘 안, 검색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근데 잘 찾아보면 나옵니다. 잘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동욱 TV.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 안 받으면 처벌하겠다. 송철호, 울산 선거 부정해가지고 했던 분. 이재명, 광화문 집회 검사 안 받으면 형사 처벌하겠다. 콩나물 국밥집은 왜 확진자하고 같은 시간에 콩나물 국밥 먹은 사람은 왜 지금 찾아서 검사 명령 안 합니까? 경기도 분당인데. 코리안 베이는 왜 검사 명령 안 합니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이게 바로 의무 없는 사람. 이재명이가 자기 친형 검사 받을 의무 없는 사람을 강제로 한 게 직권남용 강요죄잖아요. 이제는 국민들한테까지 직권남용 강요합니까? 검사라는 것은요, CDC, WHO,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지금 자체가, 아, 지금 같은 시간에도 코리안 베이는, 어? 온데 물장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애기들 다 지금 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밀접 접촉자가 하나도 없대요. 강제검사도 하나도 안 시켜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예? 오페라의 유령은 마스크 벗고 다 전파했는데 하나도 검사 안 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불안 안 합니까? 그러면서 광화문에 나왔는, 야외에 나왔는 국민은 강제로 검사해라. 이게 지금 상식에 맞냐는 거예요, 상식에. 이게 과학입니까? 예? 차원에도 강제 검사. 이 공문만 보내면 됩니까, 이게? 예? 그러면서 개개인한테도 뭐 아니 집회 주최자도 아니고 개개인한테 막 자료 안 내면 처벌하겠다. 같이 갔던 사람 신상 보고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지금 뭐 북한입니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다스리는 국가가 맞습니까? 집회 주최자도 아니고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까? 국민은 기본권도 없습니까? 같이 갔는 사람 다 이실 짓고 안 하면은 헌법상의 묵비권이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감염병이라는 게 헌법보다 더 상위의 법입니까? 묵비권이 뭡니까? 내가 형사처벌받을 염려가 있을 때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왜 형사처벌시키려고 하면서 명단 내놔라고 하고 묵비권을 헌법에 있는 보장된 국민의 묵비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까? 지금 이제는 헌법도 없어졌습니까? 감염병이라는 정말 개헌법에 의해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심각한 개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헌법도 없습니까? 국민의 기본권도 없습니까? 미통당은요, 이렇게 정말 문재인 정권의 폭정, 헌정유린에 대해서 국민들이 100만 명이 마음이 상해서 왔는데 야당이란 인간들이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은 정신감정해봐야 된다. 썩은 물이다. 국민들이 썩은 물이다. 그게 미래통합당입니다.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강훈 풀어주고 집회 허가 사법부도 책임론. 자,
참 이제는 사법부 마녀사냥까지 합니다. 사법부 마녀사냥까지.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 판사까지 마녀사냥을 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법에 따라서 풀어줬지 뭐 그냥 풀어주고입니까? 판사 마음대로 풀어줬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도 잘 안 할 뿐더러 선거 끝나고 나서 말 뭐 이렇게 뭐 어? 우리가 그거 뭐 대단한 말도 아니잖아요. 뭐더라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황교안 그 당이 뭐 자유한국당을 뭐 좀 지지하자 이런 말 했습니까? 그게 무슨 뭐 사람 묶어놓을 죄입니까? 그게 구속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생사람 막 다 구속시키는 게 대한민국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뭘 정광훈을 풀어줘요? 법에 따라서 풀어줄만하면 풀어주는 거고 법에 따라서 풀어주지 않을만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조국이 딸은 입시 부정해도 죄가 아니고 정유라는 입시 부정하면은 중졸돼야 되는 죄고 이게 법치입니까? 법치는 내 편은 무죄고 네 편은 유죄다는 이게 법치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스려지는 게 법치입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기본은 법치인데 이 법치가 없어요. 인민재판은 법치가 없습니다. 광장재판밖에 없습니다. 정강훈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이게 법치입니까?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죽일 만한 죄를 졌을 때 죽는 게 그게 법치입니다. 집회 허가. 헌법은요. 집회는 보장하게 돼 있어요. 허가도 공산당 국가 외에는 집회 허가라는 게 없습니다. 집회는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집회를 보장한 양심 있는 판사가 뭐가 책임론입니까? 뭐가 책임론이야? 자,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인파가 많이 모인 게 판사 책임이면 해운대에 100만 인파 모았는 문재인은 무슨 책임지고 있습니까? 8월 14일, 15일 날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했는데 문재인은 무슨 책임지고 있습니까? 저거 한 게 정부 아니에요. 정세균하고 8월 17일까지 임시공휴일 만든 게 누굽니까? 정강훈입니까? 8월 17일 날 임시공휴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동해안 해수욕장 방역 성공 세 가지 비결. 동해안 해수욕장에 수십만 인파가 몰렸을 때 체온 재주고 정부가 한 일이 체온 재주고 반복적으로 방역 조심하라고 안내 방송 해주고 피서객을 분산시키는 것이 모범 방역 사례다. 그러면 광화문은 자 광화문에 답답해서 나오는 국민이 해수욕 가는 것보다 못한 일 했습니까? 해수욕장에 가는 것보다 정신 나간 일 했습니까? 정신 감정하게? 예? 제주도 놀러 가는 것보다 놀러도 안 가고 국가를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정신이 나갔습니까? 기가 막혀요. 아니 자기들이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성공적인 방역이라고 그러고 제주도에 사람 몰리게 한 거 이런 거는 다 책임이 없고 광화문에만 국민들이 답답해서 나온 거를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서 보장한 판사가 죄인입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위험이 초래된 거 아니에요. 차벽을 치고 국민들을 아래 사진 보세요. 저렇게 테러리스트 김부겸 씨 국민이 테러리스트입니까? 김부겸 말대로 저렇게 했네요. 저렇게 해서 위험을 초래한 게 더 위험입니다. 예? 집회 참석자도 오늘까지 검사 안 받으면은 고발 조치한다. 참 이게 민주국가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나오는 이 국민들은 테러리스트입니까? 자, 이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게 여당이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열망을 가진 이 국민들을 정신 감정해봐야 된다는 사람이 야당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정치 세력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되든. 지금 이게 정말 정상인 나라가 아니죠. 자, 광복절 집회에 서울 경찰 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바이러스 걸린 경찰을 군중 속에 투입시킨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걸린 경찰이 집회 현장에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린 경찰이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집회 현장에 투입돼서 사람 밀고 땡기고 하다가 감염을 오히려 확산시켰겠네요. 저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근데 저것도 경찰이 오히려 광화문 광장에 사람한테 전염된 겁니까, 저게? 서울경찰청은 전수검사하고 폐쇄했습니까? 왜 저렇게 경찰들은 사전에 다 바이러스 검사 안 하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왜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군중 속에 투입시켰습니까? 홍문표 의원님도 보면 그렇죠. 나왔으면 당당하게 나왔다 그러지. 뭘 그거 뭐 잠시 갔을 뿐이고 뭐 그것도 당당한 자세가 아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검사를 하러 갔대요. 검사를 하러 갔더니 검사 대상이 아니다. 저 검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는 의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죠. 홍문표 의원 보고 확진자 만났어요? 아니요. 확진자하고 뭐 이렇게 접촉했어요? 아니요. 그럼 검사 대상 아닙니다. 검사 대상이 아닌데 광화문 갔다는 이유로 홍문표 의원도 검사 안 하면은 형사 처벌하겠다. 이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강원 풀어주고 집회허가 사법부도 사퇴 책임. 이게 지금 인민재판입니다. 이게 인민재판이에요. 예? 정광훈 목사도 무증상 확진 17,000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17,000명 확진자 나올 때마다 사람 이름 공개했습니까? 개인의 질병,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거, 저거 심각한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이름이 온 데 다 정보가 유출되는 거, 그 심각한 범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동성연애자조차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줬잖아요. 문 정권이 8월 15일까지 저 나이트클럽 막았습니까? 예? 나이트클럽 막았냐고요. 이 나이트클럽을 8월 15일까지 막지 않았는 문재인 정권은 문제가 아니고 야외 집회 허락해준 법원이 문제입니까? 이게 있잖아요. 오페라의, 모차르트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인데 한 번에 3,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공연장입니다. 실내 밀폐된 공연장. 두 달 동안 모차르트나 오페라의 유령, 거기에 운집한 군중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 저렇게 다닥다닥 붙었는데 저 20만 명 검사하면은 최소한 수천 명 이상 나왔을 거고, 확진자가. 그럼 수천 명하고 전파됐음이 추정되니까 저 20만 명 전수 검사 한번 해봅시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공연 본 20만 명 전수검사 한번 해봅시다. 예? 이거 의사들 집회죠. 3만 명. 8월 14일 날 있었죠. 뭐 의사들 집회는 뭐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인국공 집회. 자, 법원이 이번에 8월 15일 날 집회를 허가해 준 이유는 이렇게 다 집회의 자유가 이미 보장되고 있었어요. 해운대에는 100만 인파가 몰리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다 법정에 한 거예요. 실내 모차르트 저 공연에 3,000명씩 밀폐된 공간에서 매일 공연하고 있었고 판사가 생각해봐도 나이트클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판사면은 자 나이트클럽 저 더 위험한데 실내 밀폐된 데서 춤 튀기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춤추는 거는 되고 국민의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10명, 20명도 못 모인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그 판사가 양심이 없는 판사 아니에요. 법원에 주장한 게 그겁니다. 저렇게 나이트클럽은 다 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15일 날 다 했어요. 그게 실제 진실입니다. 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공연 다 하고 있어요. 회원대에서 100만 명씩 모이고 있어요. 집회만 못합니까? 야외 집회만. 그것을 집회만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양심을 저버린 판사죠.
뭐 이런 집회를 다 하고 있었다고요. 이것도 8월 15일 전에 전주 토요일 날 이런 집회가 다 개최됐단 말입니다. 날짜 보세요. 인국공. 한국노총인가? 거기 집회잖아요. 인국공 집회. 다 집회하잖아요. 여의도 부동산 집회. 다 하는데. 다 하는데 판사한테 우리가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아, 집회를 다 하고 있고. 해수욕장 100만 명 몰리고 있고. 제주도 22만 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양심에 어긋난 11시까지. 들어보니까 이게 양심에 어긋나거든. 제주도에 가는 해수욕장은, 빡빡한 비행기는, 다 하게 하고, 국민들 마음이 답답해서 야외에 나와서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거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보다 못합니까? 예? 실내 집회, 이것도 법원에 다 들어갔던 자료예요. 실내 집회 이렇게 다 하고 있다. 저것도 뭐 2,000명, 3,000명씩. 이런 게 자료가 들어가서 판사가 보니까,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인데, 다른 집회는 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 비판할까봐 그 집회만 못한다. 이런 판결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상식이잖아요. 근데 판사를 어떻게 하라?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양심을 지킨, 제가 다른 양심을 저버린, 저는 그런 사람은 정말 판사로서 10명 중에 다 양심을 저버렸던 그 판사들 처벌해달라고 우리가 청와대에 청원하고, 양심을 지킨 판사를 정말 대법원장 시켜달라고 우리가 청원합시다. 예? 대법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 입원 시도를 한 게 사실인데, 사실이다. 그건 사실인 게 1심, 2심, 3심 법원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이재명이 거짓말한 건 맞다. 근데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다 거짓말 해놓고, 친구한테도 거짓말 해놓고 표현의 자유고, 부모한테도 거짓말 해놓고 표현의 자유고,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법복을 입고 거짓말해 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 그것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뭐냐? 표현의 자유. 앞으로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거짓말 잔치합니까? 정강원 목사님은 뭐 말 한마디 했다고도 잡아갔잖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전 국민을 속였는 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게 법원이 양심 있는 판사고, 해운대 100만 명 놀고, 제주도 22만 명 노는데, 광화문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이게 판사의 양심입니까? 정말 뭐, 지옥에 갈 것이다. 그 판사가 하는 댓글이 있는데, 정말 양심을 지켜야 되겠죠. 법원이 양심을 지켜야죠. 자, 조국이 딸은 지금 의사 된다고. 다른 의사들은 뭐 파업하는데 지금 의사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입시 부정해가지고 논문 위조, 경력 위조, 상장 위조 해가지고, 그 위조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 부분을 밝혀야 조국이 명예가 회복되는 거고, 해야지. 그런 거는 다 찍소리 못하면서 정거 앞에서 딴 말만 하고 있어요. 딴 말. 뭐 조국이가 공산주의자네 뭐네 이런 말 했는 것만 시비 걸면서 명예회복한대요. 명예라는 거는 당신이 부정입학한 거, 공정을 어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지 위선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재수 장군 저런 사람 수갑 다 채워가, 정유라 22살 때 수갑 채워놓고, 더 파렴치 입시 부정한 조민이는 지금 의사 가운이고 의사 하려고 합니까? 조민이 의사 되는 거 진짜 막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럼 국민들은, 여러분들은 의사 면허증 가짜로 위조해서 하세요. 뭐 조국이도 다 위조했는데, 뭐 총장상도 위조하고, 뭐 경력 서류도 다 위조했는데, 뭐 못할, 국민들이라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의사 면허증 다 위조해서 의사 행사하면 되겠네요. 박원순 분향소에 2만 명 몰렸다. 저것도 법원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판사분이 보니까 기가 막고, 아, 시청에서 2만 명 분양은 하고 집회는 못한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코리안 베이는 뭐 금방 또 영업 재개하고 제주도 그 해수욕장 22만 명 관광객 거기 확진자 나왔는 그 리조트는 문도 안 닫았어요. 계속 영업했어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왜 계속 거기 감염병 위험하다고 그 줄 뭐 쳐놓고 아직도 사용 못하게 합니까? 사용 소독, 사용 재개 기준이 정부가 만든 기준입니다. 확진자가 나왔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하고 바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부 기준이에요. 왜 기준대로 안 합니까? 저기 보세요. 바로 소독하고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정부 기준이. 무조건 위험합니까? 당신들이 낙인 찍은 곳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철저히 책임 묻고 강제검사 강요, 강제격리 강요에 대해서도 전국민 고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권리 위에 참으면 안 돼요. 강제검사시킨 거, 문자 보내서 계속 협박하는 거, 내가 확진자하고 접촉한 증거가 없고 내가 확진자하고 접촉한 그 검사 적응증이 없는데 콩나물 국밥집의 사람은 아프면 가보라고 그러면서 나는 접촉도 안 했는데 강제검사해라?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 여러분 강제검사, 강제격리 당한 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한 거 다 고발하세요. 올바른 세상이 오면 다 처벌될 겁니다. 자, 정세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형사처벌하겠다. 참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형사처벌하겠다. 이번 주 일요일날 교회 가면 처벌받죠? 이번 주 일요일날 교회 가면 처벌되는 거 맞죠? 걱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 안 가야 되겠죠? 자, 교회는 위에가 위와 같고 아래 사진은 전철입니다. 전철은 바글바글합니다. 사람 모이는 건 위험하다면서요. 사람 모이는 건 위험하다고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는 식당은 다 하고 마스크 쓰는 교회는 못하고. 예?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금지, 집회 금지 이런 건 공산당이나 하는 겁니다. 이번에 8월 15일 날 집회를 허가해준 재판부뿐만 아니라 재판부 네 군데에서 판결문이 네 개나 나왔습니다. 네 개나.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다. 이것을 침해하는 때는 감염병이 무슨 헌법 위에 있는 법이 아니고 빨간 줄로 쳐놨잖아요. 감염병 핑계를 대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관공서 닫고 전철 운행 중단하고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교회도 뭐 닫든지. 근데 또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는 마스크 쓰게 하고 철저하게 소독하게 하고 체온 재개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게 하고 이런 게 최소 침해의 원칙이죠. 사실은 마스크 쓰라고 강요하는 것도 침해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게 하고 그런 정도의 침해가 최소 침해인 겁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게 그건 최대의 침해고요. 그건 행정편의주의밖에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정말 이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에 대한 엄청난 정치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도 정부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오페라의 유령이나 콩나물 국밥집이나 노원구의 확진자 동장과 접촉한 사람이나 전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확진자와 만났다는 증거도 없는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다 검사하라고 하고 검사하면 1%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커피숍에서 걸렸는지
전철에서 걸렸는지 식당에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광화문에서 걸린 걸로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사기를 칩니까? 이게 바로 정치 공작이고 엄청난 정치적 음모죠. 저렇게 국민들을 다 위험하게 이렇게 하는 이 국가는요. 이 국가는 정말 남 탓의 귀재예요. 부동산 파탄 난 것부터 경제 파탄 난 것부터 전부 다 남 탓입니다. 이 코로나 이거 파탄 난 거 친중 사대주의로 중국 대문 열어서 두 달 동안이나 시진핑이 받으려고 중국 대문 열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전부 남 탓이에요. 희생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국민들을 이상한 1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어서 광신도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의식 수준이 아닌 걸로만 누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비과학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검사하면은 무증상 확진자 많이 나오는데 부산 해운대 100만 명 검사해서 부산 해운대는 위험한 곳이다 이런 결론을 냅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산 해운대하고 광화문하고 제주도 관광객하고 똑같은 숫자를 커리안베이하고 똑같은 숫자를 검사해 보세요. 같은 1,000명을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광화문에서는 1,000명 중에서 100명 나왔고 딴 데서는 1,000명 중에서 10명 나왔다. 이게 과학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다 똑같은데 해운대는 검사 하나도 안 하고 한 명도 안 나왔다. 이렇게 됩니까? 광화문에는 검사해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 다 검사해가지고 어차피 확률상 1%는 나오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됩니까? 수천 명 나오게 해서 그 사람이 커피숍에서 옮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왔다 그 얘기를 해달라 하던데 사형제일교회 신도라고 하면서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는 오늘 8월 며칠입니까? 8월 21일이죠. 8월 한 9일인가? 뭐 그때 한번 사랑제일교회 간 적밖에 없는데 지금 양성이 나왔대요. 잠복기 거의 다 지나갔는데 지금 양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가서 감염됐다는 증거도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사랑제일교회 감염자다. 잠복기 지나서 감염돼도 사랑제일교회 감염자다. 이렇게 해서 뭐 사랑제일교회 간 적만 있으면 사랑제일교회 감염자고 광화문 광장에 간 적만 있으면 광화문 광장 감염자가 됩니까? 광화문 광장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가 뭐 거기만 삽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말 잘못된 적반하장, 마녀사냥, 정말 사과해야 될 정부, 사과를 요구하러 갔던 국민이 뒤바뀌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정치 공작이고 이런 정치 공작이 국정농단이고 헌정농단입니다. 헌법도 필요 없어요. 100만 명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통신사 뭐 위치 추정 무슨 살인범 검거합니까 지금? 무슨 자료 뭐 안 내면 다 처벌하고 묵비권이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무슨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검사도 강제하고 어떡하든지 검사 100만 명 시켜가지고 어차피 1% 나오는 거 그래서 국민들 앞에 맡아두어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음성이 나오면은 어차피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해주는 건 없어요. 병원에서.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치료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럴 때 일수록 걱정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이 되시면 그냥 마스크 이런 마스크 끼고 다니죠. 저는 계속 마스크 끼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도.
뭐, 그리고 잘안 갑니다, 어디. 오늘 하도 뭐 그냥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잠깐 왔지. 잘 어디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도 사람들하고 밥도 따로 먹고, 방도 따로 쓰고, 접촉을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정말 이게 과학이 아니라 마녀 사냥의 업무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 어떤 비과학적인 것들, 검사를 다 해서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야지, 결국에는 국민들도, 정말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하여튼 뭐 국민 여러분들한테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제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릴 거고요. 많이 알려주세요. 이 오늘 제가 했는 방송을 제가 하는 거는 뭐 많이 알리고 싶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뭐 많이 알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다른 유튜버님들도 좀 많이 퍼서 자기 방송에도 좀 소개해 주시고 저의 이동욱 TV도 좀 구독해 주시고 제가 이걸 많이 좀 알려서 정말 이 나라가 거짓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위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